이번 주제는 국내 게임사 실적입니다. 우선 국내 게임사 연결 매출 순위를 보시죠. 9위는 2023년 연결 매출 6,052억 원의 위메이드입니다. 8위는 7,255억 원의 그라비티, 7위는 7,396억 원의 컴투스, 6위는 1조 250억 원의 카카오게임즈, 5위는 1조 3,813억 원의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4위는 1조 7,798억 원의 NC소프트, 3위는 1조 9,105억 원의 크래프톤, 2위는 2조 5,020억 원의 넷마블, 1위는 3조 9,323억 원의 넥슨입니다. 다음은 국내 게임사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각사 연결 매출 기준입니다. 2000년대 초, 리니지 왕조 NC는 매출 1위를 지킵니다. 2011년, 넥슨이 연결 매출 기준 1위에 오르고, 2012년, 넥슨은 중국 던파의 흥행으로 연결 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2015년,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등 고른 흥행으로 2위에 오릅니다. 2017년, 넷마블은 리니지2 레볼루션 하나의 게임으로 매출 1조 원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갑니다. 2023년 크래프톤은 배그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매출 3위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사 상세 실적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 10위는 넥슨코리아입니다. FC온라인, 메이플스토리 등의 고른 흥행을 거둔 넥슨은 2023년 매출 2조 9,600억 원, 영업이익 8,055억 원, 영업이익률 27%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수는 3,832명입니다. 영업이익률 9위는 더블다운 인터액티브입니다. 소셜카지노 게임에 주력하는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는 2023년 매출 4,031억 원, 영업이익 1,548억 원, 영업이익률 38%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수는 129명입니다.
영업이익률 8위는 크래프톤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배틀그라운드 흥행을 지속 중인 크래프톤은 2023년 매출 1조 9,105억 원, 영업이익 7,680억 원, 영업이익률 40%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572명입니다. 영업이익률 7위는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중국 미르이 전설 로열티 수익이 법인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엑토즈 소프트는 2023년 매출 893억 원, 영업이익 424억 원, 영업이익률 48%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60명입니다. 영업이익률 6위는 스마일게이트 RPG입니다. PC 플랫폼 MMORPG 로스트아크 흥행의 주인공 스마일게이트 RPG는 2023년 매출 5,237억 원, 영업이익 2,690억 원, 영업이익률 51%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695명입니다. 영업이익률 5위는 스마일게이트 엔터입니다. 중국 국민 FPS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 엔터는 2023년 매출 6,672억 원, 영업이익 3,816억 원, 영업이익률 57%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985명입니다. 영업이익률 3위는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입니다. 블레이드에 이은 두 번째 대박 작품 오딘을 만들어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는 2023년 매출 1,183억 원, 영업이익 718억 원, 영업이익률 61%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406명입니다. 영업이익률 3위는 시프트업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의 후속작으로 승리의 여신 니켈을 개발한 시프트업은 2023년 매출 1,685억 원, 영업이익 1,110억 원, 영업이익률 66%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284명입니다. 영업이익률 2위는 매드엔진입니다. 위메이드의 흥행보증 수표인 나이트 크로우의 개발사 매드엔진은 2023년 매출 705억 원, 영업이익 492억 원,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87명입니다. 영업이익률 1위는 네오플입니다. 중국 매출의 88%를 전담하는 던전 엠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은 2023년 매출 8,813억 원, 영업이익 6,708억 원,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297명입니다.